어떻게 생각해? 너 여자잖아, 여자. 아, 여기 여자야. 어? 여기 여자야. 여기야, 너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운동해. 아, 일로 와. 안 돼, 여기 괴롭히지 마. 아우, 여우가 지금 난리 났어요. 빙어 맛있어? 간식만 주면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빙어 줘도 돼? 강아지 형. 줘봐, 줘봐. 여우! 기다려! 먹어, 여우. 눈치 보는 것 봐. 혼날까봐. 와, 되게 맛있게 먹는다. 여우가 생각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동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하다. 여우 햇살 받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간식 하나 주니까 아주 좋아하네. 여우 손! 간식 줬으니까 손! 여우야, 간식 맛있어? 칠면조국인데 우리 여우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엄청 오래 먹네. 여우는 압력이 약해서 이거를 되게 오래 먹어요. 딱딱한 칠면조국이 뭐가 저렇게 맛있다고 이빨가지고 저렇게 물어뜯고 앉았는지. 맛있어 여우야? 맛있냐고. 먹을 때는 말 걸어도 반응도 안 해. 우리 여우랑 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좋습니다. 여우! 여우 뭐해? 여우가 쳐다보는 곳은 여우가 똥 는다. 저희는 항상 똥모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우가 똥 넣으면 바로 치우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우 집사예요. 어우 더러워. 똥할 만한 똥을. 우리 여우는 기분이 좋나봐. 되게 밖에 나와가지고 냄새도 맡고 봄바람도 막 끝이. 여우는 진짜 행복한 강아지야. 최근에 산책도 많이 하고 봄날에 맨날 나와 산책하고. 나인원 단지가 산책시키기 되게 좋아요. 외부인들이 아예 못 들어와서 강아지들 돌아다니기 좋고. 그래서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우는 호기심이 나이가 들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저기 여성분들 쳐다보는 이유가 저기 음식이 있어서 쳐다보는 것 같아. 아유, 우리 여우가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짖지도 않고 겁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아달라고 그러고. 여우야 기분 좋아? 여우 먹고 싶어. 블루보틀 커피를 사왔는데 여우가 먹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여우야, 쫑PD가 남분꾼이었어. 나연 뭘 이렇게.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여자잖아, 여자. 아, 여우 여자야. 어? 여우 여자야. 여우야, 너 여기서 뭐해? 왜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네가 여기 침대 주인이야? 여기서 맨날 잠이나 자고 침대에 올라와서. 응? 귀찮다. 귀찮으니까 손 한번 준다. 여우야, 여기는 내가 자는 곳인데 네가 여기서 맨날 퇴근할 때만 되면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 응? 맨날 털 이렇게 날리면서 여기가 편해? 이빨 보자. 여우 나가고 싶어서 난리 났어. 여우야 어디가? 여우야, 아빠 나갈 건데 너도 갈래? 어이구, 헥헥거리고. 응? 어이구, 신발장이 먼저 이렇게 혼자 뛰어가네. 여우야 나가볼까? 응? 나가볼까? 여우 어휴, 뛰어가 혼자. 여우야 갈까? 산책 갈까? 여우? 우리 여우는 항상 나오자마자 여기서 오줌을 한 방 갈겨주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야 돼.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오줌으로 영역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곰들도 그렇다 그러던데. 곰? 곰하고 호랑이들. 여우야 기분 좋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새들이 신기한 새가 있어. 여기 나무에 참새는 아니고 지저귀는 소리도 되게 신기하잖아. 저희는 산책을 하다가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러 잠깐 정문에 나왔는데 여기 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인원 정문. 근데 여우가 무서워가지고 나오니까 꼬리 내린 것 보세요. 얘 원래 활발하게 돌아다니는데 꼬리를 올리고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니는데 꼬리를 내리고 떨고 있는 것 봐요. 보니까 겁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먹고 싶어? 응? 커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요즘에 겁이 많아진 것 같아. 밖에 있으니까 꼬리를 내리고 앉아있더라고. 겁이 많냐,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긴 편한데, 그치? 여우가 짓는 표정이나 하는 제스처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얘는 뭐 어떻게 조용하고 짖지도 않고. 여긴 기분 좋은 거. 우리 여우 브이로그를 많이 남겨놔야 우리 여우가 더 늙었을 때도 찾아보지. 그치 여우야? 지금 기분 되게 좋아. 지금 명상하고 있어 저기 보면서. 또 얘는 항상 여기 오면 저기를 보더라고. 여기 나무 숲을 보면서 명상을 하더라고 얘가. 여우야 거기서 뭐해? 안겨가지고. 여우야 왜 꿀 빨려고 그래? 일로 와봐. 걸어야지. 나왔는데 운동해야지. 우리 여우 운동해야 돼. 근력을 만들 들어야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지. 여우 발 잡는 거 싫어. 여우 일로 와, 일로 와. 너 운동해야 돼, 일로 와. 운동해야 돼. 아니야, 운동해야 돼.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근력이 있어야 뼈도 안 상하고 오래오래 산단 말이야.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강아지들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 여우야 너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운동해. 와, 일로 와. 안 돼, 여우 괴롭히지 마. 여우야 운동 좀 하자. 응?